네. 이 대상 우리 선생님께서 한 20분 동안 여러분과 노래도 하고 여러분들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워라 세워라 노래로 방송 활동하면서 또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혜인님들 너무 시끄럽다. 그 세 사람 현수막에다가 떠든 사람 크게 쓰자 붙이자. 자 우리 이대성 가수 이제 여러분들 세워라 세워라 들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성대. 의학에서 발견했어요. 엔돌핀만 나온다고 우리는 여태 알고 계셨는데 임상을 해보니까 다이돌핀이 나와요. 음악할 때 그게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하면 젊어지고 모든 그 몸속에 있는 어떤 나쁜 그런 응어리들이 나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지? 이성대. 한번 함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성대, 이성대.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성대, 이성대. 화이팅! 제가요, 사실 우리 진등민 우리 강사님, 이거 최고의 우리 한국의 베스트급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노래를 처음에 이 가요계에 같이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동상에서 친한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금천구 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회가 좋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한 20년 동안 그 전국에 어렵고 그늘진데, 특히 그 노인 양반들 시골 가면요, 그 아들들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저 우리 저 카메라 감독, 조 감독하고 한 30년 동안을 전국 상간벽지 다니면서 치료를 해준 사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게 인터넷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체약, 백두건강, 침수론. 저 김남송하고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번에 대부분 통과했죠. 예, 두 분만 유난히 지금 인터넷에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 전국의 요양원 양로 뭐 교회 절 안 간 데 없어요. 예, 전부 건강하게 하고 아프신 분들 그걸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원래 이 전통 의학이 우리 동의보감 암이니까, 그렇죠? 동의보감 아시는 분? 예. 예. 지금 세계 기부스북이 올라있어요, 동의보감.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치하고 그러면 뭘 즙을 내서 먹겠죠? 아시는 분? 치했을 때. 인진숙한 인춘숙을 먹으면 내려갔습니다, 치약에. 그리고 이게 체하고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을 따고 그렇게 응급 조치를 했는데 우리 전통 의학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돼요. 발전을. 그렇죠? 우리 이 동양 의학이요. 세계에서 가장 뜨며. 그래서 이 현대병에서는 이제 중풍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고질병입니다. 이 중풍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주위 사람들, 가족도 이런 데 하는데 중풍이 왜 오는지 한번 누가 물어보실래요? 중풍 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중풍이 왜 오는지 모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초우 개선을 해서 이걸 알려야 돼요. 중풍 맞기 전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파킨슨병이거든요. 이게 왜 이게 온다는 얘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두한 종을 열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그렇죠? 39도면 어떻습니까? 고열에서 응급실로 실어가요. 40도면 혼수, 41도면 우리 생명이 가는 거예요. 이 뇌는요, 열이 들어가면 이 목에서부터 풍이 와요. 그래서 다 항상 중풍이 이 하체, 배꼽 밑에가 차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무조건 요 배꼽 밑으로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뭐 드라이기로 하든 뭐 조경을 하든 간단하잖아요. 드라이기를 하든 조경을 하든 요 하체만 따뜻하면 병은 없어져요. 이게 양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단전이라는데 예, 이 하체가 근데 머리가 이게 이 열이 단전에 있던 열이 상체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쇼트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혈압, 당뇨도 오지요, 중풍 오지요, 치매, 건망증이 오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섭생하는 음식들이 있죠. 다 좋습니다. 야채. 이거 전부 먹지 말아야 돼요. 예.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혈압, 당뇨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상이나 텃밭이나 이게 그 자연식품, 농약, 환경 호르몬 이런 거 안 들어간 거를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그것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그거 해결할 수가 없지. 왜냐 육안으로 봤을 때 좋잖아요. 과일도 멋있게 보이고 옛날에 우리 벌레 먹은 거 다 먹었잖아요. 병이 없었어요. 깨끗한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중풍이 오고 암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섭생 음식에서도 오지만은 또 적당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하루에 걷기를 한 만 보 정도만 하시면 중풍 혈압 당뇨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파김치 있잖아요. 파김치를 익혀서 혈압 당뇨 있으신 분은 한 3개월만 드려보세요. 이게 익히게 되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죠? 그거 석 달만 잡숴보세요. 혈압 당뇨 없어져요. 근데 그걸 석 달을 먹지를 못해요. 왜냐? 귀찮거든요. 근데 그걸 석 달만 먹으면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인터넷에 추적을 해보세요. 그 혈압 당뇨 없어졌다는 사람이 기다려요. 인터넷에. 그렇게 간단한 걸 여러분들이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신데, 어쨌든 우리 중풍, 예, 중풍은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 해도 중풍은 걸리지 말아야 돼요. 중풍은 어디서 오느냐? 뇌에서 열. 우리가요, 지금 이 갑상선이 열선이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들면 0.3초 내에 이 찬바람을 데워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에요. 1차 방어, 2차 방어. 이 열이 폐로 들어가면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오기 전에 어디에 신호입니까? 코가 맹맹이라든가, 코가 막, 또 목이 붓는다든가, 가래 기침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1차, 2차, 3차 방어선인데,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시면 왜냐하면 폐에서, 예,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예, 60번 맥박을 뛰잖아요. 그죠? 예. 그 나가는 피가 다시 여기를 들어와야 돼요. 1분 안에. 그런데,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고기를 섭생을 이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이 나갔던 피가 1분 안에 못 들어와요. 심장에. 그렇게 되면 어혈로 변하는 거예요. 어혈이라는 게 뭐냐면 거머리 같은 피거든요. 그 거머리 같은 피가 뇌에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 막히면 신경경색. 그렇죠? 일가슴 어혈이라고 하니 이게 잠깐 막혔다가 그냥 병원에 네, 박수 맞으시겠습니다. 아, 고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기,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구층짜리인데, 영도교회 거기 내가 봉사단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종교 얘기를 제가 얘기해서는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35년 동안 이렇게 요양원 양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간벽지 이 시간 이장님한테 얘기하면요 상간벽지 농두렁에서 다 와요. 몇십 명씩 그 치료해지는 장본인이 저 우리 조명선 가수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게 복을 받대요. 호박이 농구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큰 방송국을 이렇게 차는 축복을 줬어요. 저한테. 예, 그래가지고 전국의 가수들이 우리 한국 가요방에서 노래 여러분들 오늘 노래하신 거요 내일 방송국에 다 나옵니다. 우리 진동빈 우리 강사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아까 노래하신 분들 다 나와요. 텔레비 안방에서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나오거든요. 한국 가요방송 예, 다운받으셔서 내가 어제 노래 부른 거 좀 들려달라 그러면은 안방에서 이렇게 리모컨 누르면 나와요. 아까 노래하신 분들. 예, 박수. 자, 그러면 이제 고삐 그러면서 네, 오늘 네. 우리 공대 원장님 모든 고삐 여러분하고 함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박수하십니다.
Thank you.